네, 앞서 전 세계 환자 현황 잠시 살펴봤는데 이번엔 세계 각 나라가 공개한 환자 숫자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미국이 14명, 캐나다 12명, 일본이 164명. 자, 우리나라와 비교하면 꽤 차이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얼마나 많은 사람을 검사했는지도 살펴보겠습니다. 이 주황색이 검사 건수인데 다른 나라와 비교했을 때 압도적으로 우리나라가 많습니다. 검사 건수 대비 확진 환자 숫자, 그러니까 확진율은 우리나라가 2.7%입니다. 자, 이 수치는 다른 나라와 비슷하거나 오히려 낮은 편이라는 주장이 일부에서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해석해야 할지 조동찬 의학 전문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코로나19 검사를 진행 중인 병원입니다. 이제 와서 증폭시키는 장비를 통해서 있는지 없는지를 보는 장비예요. 감염 위험 없이 5시간이면 검사 결과를 받아볼 수 있습니다. 뭐 자동으로 이제 뷰어가 해석을 해줍니다. 이제 결과 네가티브가 나왔다는 거를. 전국에서 하루 2만 건 넘는 검사가 가능한 건 병원에서 잘 쓰일 수 있도록 국내 진단 키트 개발 초기부터 의료계와 긴밀한 협조가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처음에 시약을 개발을 하고 그 시약에 대한 안정성을 실제 의료기관이 들어가서 같이 평가하게끔 그렇게 만들어서 처음부터 교차 평가를 진행을 했고요. 빠른 진단은 조기 치료는 물론 감염병 차단에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환자와 환자가 아닌 사람을 구분을 먼저 해야 그다음 절차들이 이루어지지 않겠습니까? 이런 방역에 있어서 손 쓸 수 있는 부분들이 많아지거든요. 코로나19 검사가 빠르고 정확하게 이루어지는 것은 높은 의료 수준의 지표이지만 그렇다고 가파르게 늘어나는 확진자 수를 검사 건수 확대의 결과로만 해석하는 건 경계해야 합니다. 중증으로 이어질 수 있는 고위험군 환자들에게 신속한 검사법이 먼저 적용돼 적절한 치료로 이루어지도록 하는 게 중요합니다. SBS 조동찬입니다.